와, 동영상 인코딩 시간이 제 메인 PC와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아니, 게임할 때도 온도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강력한 미니 PC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상자 사이즈도 정말 엄청나게 큰데, 자, 이 회사 기컴, 아마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미니 PC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들,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업체들은 레노버, 에이소스, 그리고 비링크 이 정도가 대표적인 회사일 텐데, 뭐 레노버, 에이소스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링크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판매 루트에 없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쿠팡, 네이버 이런 데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에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국내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는 것과는 달리 AS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고 3년간 무상으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기컴사의 경우에는 A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IT 시리즈까지 다양한 미니 PC를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IT 13 2025년 버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PC가 이렇게 열자마자 나오고, 뭐 구성품은 다른 제조사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케이블, 어댑터, 19V 6.32A 120W의 어댑터입니다. 미니 PC치고는 높은 전력이긴 하지만 PC로 생각하면 상당히 저전력이죠. 그리고 뭐 감사의 편지, 뭐 매뉴얼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분해해서 뭐 SSD나 이런 제품들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네, 마운트, 그리고 모니터 뒤에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드라이버까지 해서 구성품 보셨고, 자, 미니 PC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형 상당히 탄탄해 보이죠? 가로 세로 117에 112mm, 그리고 높이 49.2mm, 무게 652g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 스펙 간단히 살펴보시면 CPU i9-13900HK, i9이 들어간 미니 PC는 처음 다뤄보는데, 이 i9-13900HK 14코어에 20스레드, 그리고 최대 5.4GHz로 작동하고, GPU는 인텔 아이리스 SE 그래픽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의 램 32GB, DDR4 듀얼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64GB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NVMe SSD 1TB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각종 포트들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USB 3.2 포트 2개, 그리고 3.5mm 이어폰째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측면에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뭐 영상 편집 많이 하시는 분들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켄싱턴 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 포트 보시면 19V 전원 포트, 그리고 HDMI 2개, USB 4 4개, 그래서 총 4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2.5GB 랜 포트, 그리고 USB 3.2, USB 2.0 포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서 내부 봐야 되겠죠. 밑판을 보시면 AS센터 전화번호, 그리고 3년 보증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개봉 손상 시 보증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SSD 추가나 교체, 그리고 램 교체와 같은 이러한 단순 교체나 추가로 인한 개봉은 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가 부품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인치 SATA SSD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SATA SSD 여기에 하나 추가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램도 교체가 가능해서 DDR4 32GB 듀얼 채널로 64GB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280 PCIe Gen 4 S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TB 부족하신 분들은 2TB SSD로 교체하셔도 되고, 비용이 문제긴 하지만 요즘엔 뭐 4TB, 8TB까지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용량 확장할 수 있고, 2242 슬롯도 있어서 1TB SSD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내부 구성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열어서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단 상당히 두꺼운 메탈로 되어 있고, SSD 방열판도
상당히 두꺼운 바닥으로 이렇게 열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열 방출도 상당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니 PC 부팅을 했는데 이렇게 심플한 데스크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13세대 인텔 i9-13900HK 아이들링 시에 CPU 사용률은 10% 정도, 그리고 메모리 22% 사용하고 있습니다. 긱벤치 6를 통해서 성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2361점, 멀티코어 9497점입니다. 이 점수는 뭐 i9 달린 제품치고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죠. 네, 뭐 모바일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i9이 들어갔어도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파워 모드를 퍼포먼스 모드로 변경하고 다시 한번 긱벤치 6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퍼포먼스 모드로 놓고 하니까 멀티코어 점수가 700점 이상 증가했습니다. 퍼포먼스 모드에서 긱벤치 테스트 중에는 65dB 정도까지 소음이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량이 한 70 정도 되는데 뭐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소리, 아이들링 시에는 37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노멀 모드에서는 아이들 시에 41 정도로 약간의 소음이 더 있습니다. 벤치마크 실행 시에는 56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퍼포먼스 모드에 비해서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아이들 시에 42, 그리고 벤치마크 같은 풀 로드 시에 52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용한 대신 성능 저하가 정말 엄청납니다. 거의 40% 이상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겠지만, 네, 퍼포먼스 모드의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노멀이나 퍼포먼스 중에서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게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능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일상적인 용도에 있어서의 사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뭐 별다른 차이가 없죠. 네, 8K 비디오. 아, 네, 여기 8K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혀 지금 끊김없이 플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4K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긴 한데 8K 모니터 나중에 나왔을 때도 충분히 영상 감상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16분짜리 FHD 영상, 제 유튜브에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뭐 무리 없이 편집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코딩, 고품질, 60프레임의 높음, 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세팅으로 한번 인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코딩 4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 PC가 i5-14600K인데 거기서도 3분대, 3분 중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인코딩 많이 하시는 분들 사용하기에도 무난할 것 같고, 이 인코딩 시에 소음도 최대 60dB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조용하고 강력한 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픽 성능도 한번 봐야겠죠. 뭐 물론 인텔의 내장 그래픽인 아이리스 XE가 동급의 AMD AP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죠. 타임스파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마크 결과 그래픽 점수 1619점이 나왔습니다. 스팀덱의 GPU인 RDNA2의 경우 그래픽 점수가 1500점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스팀덱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10% 이상도 안 되는, 그래픽 점수가 100점 정도밖에 높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좀 실망이죠. AMD 제품에 들어가는 780M GPU의 경우 그래픽 점수가 3000점 정도 나오는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뭐 물론 이 제품 게임하려고 사시는 분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또 벤치마크와 실제 게임을 돌렸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이 정도 사양에서 아주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하데스2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하데스2 그래픽 품질 중간, 해상도 1440, 네, 60프레임 거의 떨어지지 않고, 네, 버추어바이터 5 1080p의 낮음 옵션, 네, 60프레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픽 설정을 중간 정도로 올려보면 바로 프레임이 반 이상 떨어지죠.
뭐 낮은 옵션으로 놓고 해도 그렇게 그래픽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원래 그래픽 자체가 버파5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네, 뭐 이 정도면 32인치 모니터에서 그럭저럭 할만하죠. 자, 그러면 트리플 A 게임에서는 어떨지. GTA 5 인핸스드 1080p의 그래픽 프리셋 최소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프레임 초반대, 네, 44, 45 이 정도 나오고 있네요. 크게 프레임 떨어지지 않고 40 초반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온도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70도였는데 70에서 75도 사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발열 제어가 상당히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도 75도에서 내외로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 CPU 사용률은 30%대인데 GPU가 거의 뭐 97% 이상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임도 계속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CPU 온도가 75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소형 기기들 사용하다 보면 온도가 정말 높게 올라갑니다. 손을 대면 정말 뜨거울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제품 모니터 온도가 36도인데 기기 온도 가장 뜨거운 부위가 40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도 이하, 네, 가장 뜨거운 데가 40도 정도. 공기가 양쪽에서 흡기가 이루어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뒤쪽이 가장 온도가 뜨거운데 40도 초반대의 온도. 지금까지 사용해본 수많은 미니 PC들 중에서 가장 발열 제어가 잘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는 상황에서도 60dB 정도로 소음도 아주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인텔 모바일 i9 프로세서가 들어간 기컴 IT13 2025년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으면서 심플하면서도 단단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알아본 것처럼 소음, 발열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 그 중에서도 그래픽 부분은 동급 혹은 그 이하급의 AMD 제품들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일반적인 업무, 그리고 4K가 아닌 FHD 해상도의 영상 편집, 이 정도에 있어서는 일반 PC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아주 심플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IT13 미니 PC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고, 동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미니 PC,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음 저발열 이런 미니 PC가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